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두 경기가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스날 경기가 있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안 봤어요. 그리고 새벽 중계도 안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경기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제 급여 정산하는 날이에요. 근데 정신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새벽 중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낮에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건너뛰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건너뛰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일 때문에. 그리고 건너뛰어도 설마. 그리고 맨시티 경기는 저희가 맨시티랑 리버풀 경기는 최근에 매첩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로 좀 정하고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네. 팀들이니까. 졌어요. 근데 새벽에 보통 내가 아침에 한 6시쯤 깨요. 만약에 별 일이 없다 그러면. 6시쯤 깼는데 영주 형한테 부재중 전화가 있는 거야. 성영주? 영주 형한테. 그래서 뭔 일인가. 봤더니만 영주 형이 나 놀리려고 전화를 했더라고. 그 새벽에요? 중계 끝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나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지. 그래서, 야, 어떡하냐? 막 이러려고 전화를 한 것 같아. 근데 나도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영주 형 전화하고 그래서 뭐지? 그래서 봤더니만 1-0 졌어요. 네, 아주 존나 잘하는 팀입니다. 네, 네. 축구를 존나 잘해요. 네, 네. 네. 1-0으로 졌습니다. 트레제기한테 처먹혔어요. 네. 그 경기를 보면 원래 하던 대로 이제 백3로 나왔습니다. 근데 3, 4, 1, 2에 가깝거든요, 요즘엔. 라카제트가 10번 자리에 내려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로테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 이해합니다. 웨이크업도 있었고. 네, 있었고. 네. 최근에 이제 일정이 빡빡하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왼쪽에 스토퍼에 콜라시약이 나왔고요. 윙백에는 사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쪽 포워드라고 볼 수 있는 왼쪽에는 이제 가봉맨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쪽에 은케티아가 나왔습니다. 아까 영정이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종현아 무슨 일 있어? 그래서, 아, 형, 그 오늘 경기 못 봤어요. 나중에 일어나서 봤어요. 그랬더니만, 은케티아는 왜 그러니? 은케티아 욕 좀 해라, 얘. 그러더라고. 하여튼, 쉽게 나왔고요. 중원에는 토레이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로테이션을 돌렸죠. 공격 자체가 안 됐어요. 경기를 새로 싹 봤어요. 공격 자체도 안 됐고, 은케티아는 기량이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는 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량이 딸리는 거니까. 이제 은케티아가 히든풋볼 저희가 녹음할 때 형철이가 그런 말을 했죠. 은케티아가 이제 리즈 갔다 왔잖아요. 그 리즈 이제 갔다 왔을 때 이 선수가 그런 비엘사 감독의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고 했을 때 형의 표정이 굉장히 그 띠꺼운 표정이 나왔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훈련을 통해서 좋아진 게 이 정도다? 그러면 낙제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은케티아가 아직 나이도 어린 선수고 재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네네. 내가 얘 재능 어떻게 알아? 뭐 얘 뭐 내가 얘 뭐 선생이야 뭐야? 아 씨,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하여튼 티어니가 안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최근에 공격의 어떤 그 주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는 왼쪽 라인이었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티어니 때문이었었거든요. 티어니가 안 나오니까 공격이 안 풀렸고, 그다음에 중원에 토리라가 나오니까 자카와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격을 풀어가는 패스를 하기 어려워하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아스날이 사실 저는 티어니도 티어니인데 물론 이제 3백으로 바꾸고 티어니가 좌풀백 좌측 이제 윙백으로 가면 되게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도 화가 아니에요? 아니 너한테 화가 날 게 뭐가 있어요? 아, 네네네. 네. 너가 뭐 항상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짜증 나는 게 너 때문에 짜증 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자카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에 따라서 사실 아스날의 전체적인 볼줄기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있죠. 네. 그다음에 라카제트가 견제를 많이 받았어요. 라카제트가 요즘에 내려와서 공을 풀어주는 역할을 잘하는데 그 한 명이 그냥 딱 맨마크가 돼 있으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압박을 사실 좀 분산시켜줄 선수가 분명히 필요하긴 그렇습니다. 해요. 이 팀 같은 팀 기록 한번 볼게요. 네. 이 경기 자 유스팅이 0입니다. 오, 많이 때렸네. 유스팅 0인데 네. 이게 아스톤 빌라가 2016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유스팅을 허용하지 않은 경기래요. 아 진짜로? 4년 만에. 2016년? 네. 그런 기록을 이런 기록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기록을 쓴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유스팅 같은 기록을 왜 쓰죠? 이거 레코드 메이커네. 네. 그렇죠. 그리고 1998년 네. 내가 중1 때야. 98 프랑스 월드컵을 할 때예요. 저는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그때 그 빌라파크에서 이긴 다음에 처음으로 이긴 거래 홈에서. 아스날을? 아 진짜로? 네. 엄청 오래됐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 팀이 지금 강등권에 있잖아. 네. 잔류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잖아. 그래서 강등 로이드가 있겠지. 이해해. 그쵸. 그래 알아. 네. 모르는 거 아니야. 네. 근데 팀 실점이 66실점. 노리치 시티를 제외하면 실점 2위예요. 노리치 시티는 강등 확정이야. 이런 팀한테 이게 그러니까 평균
슈팅 허용 개수가 6개예요 경기당. 근데 유효슈팅을 제로를 해요.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존나 문제가 많은 거죠. 정신 나간 거죠. 이거는 경기에 지더라도 이런 어떤 굴욕적인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골문에 슈팅을 하나 때렸어야 돼. 아스날이 되게 참 이렇게 보니까 좀 도깨비 같은 팀인 게 이 또 강팀은 엄청 잡았었잖아요. 사실상 FA컵 우승. 그래. 네. FA컵은 사실상 우승이 맞습니다. 네. 근데 빌라 같은 물론 저희가 항상 영상에서도 얘기하듯이 이 시기에 제일 조심해야 될 팀은 위에 있는 팀도 아니고 가장 밑에서 강등권 싸움하는 팀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안 좋다는 얘기 아니야. 못 이겼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뭐 무승부를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정적으로 굉장히 피곤했던 건 아는데 이런 식으로 굴욕적으로 지는 거는 영주 형이 새벽에 전화해서 경기력이 헬이더라 야 이런 영주 형이 사실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나요? 그냥 집에 가시기 바쁜데. 아니야, 영주 형, 저, 거기, 그 경기 끝날 때쯤에서 우리 중계할 때는 전화 가끔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고생 많다, 이런 거. 주로 근데 이제, 야,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냥 재미삼아. 영주 형 바로 칼퇴하시는데. 칼퇴하면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전화하는 거지. 예. 이게, 영주 형이 봤을 때도 이런 경기 중계하기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지, 나한테. 잘했을 때는 또, 야, 아스날 잘한다, 야, 이렇게도 전화하고 그러거든. 네네네. 아스날 경기 중계를 은근히 영주 형이 좀 많이 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예, 올 시즌에도 되게 많이 하죠. 그래. 여러분, 송영주, 또 영주 TV, 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어쨌든. 재계 후에 원정 6경기 4패. 아, 원정이 조금 심각하다. 10이야. 10스 날이에요. 이게 근데 원정 문제가 사실 아르테타 오기 전에도 심했었잖아요. 원정만 가면은 근데 이거는 약간 MLE의 그런 것도 조금 물론 있긴 했습니다만 아 근데 원정 성적이 재계 이후에 굉장히 안 좋네요. 이번 시즌 10패거든요? 네. 세 시즌째 10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욕 먹을까봐.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 라운드에 이긴다 쳐도 다른 팀들 경기 뭐 이렇게 막 지고 그래 위에. 그래봐야 최대 8위야. 8위. 8스날. 그러면 아스날은 다음 4스날이 시즌에 2배야. 예, 유럽 대항전 나가려면 무조건 FA컵을 잡아야 돼. FA컵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경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첫 번째 가장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그 정상적인 거 확실한가요? 아, 들어보세요. 이건 네.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네. 3일 간격이 어려운 일정이었던 거. 거기에다가 울버햄튼, 레스터, 토트넘, 리버풀, 맨시티. 이거 굉장히 어려웠던 경기인 거 압니다. 근데 존나 솔직히 말하면 잘했죠. 잘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로테이션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해. 근데 로테이션 멤버라고 딱 보니까 콘치 있고 무슨 뭐 은케티아 있고 이러니까 쓸 선수가 사실 마땅치 않았던 네네네. 거. 그렇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가장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 다른 방안이 있습니다. FA컵 트로피를 따기 위해서 본인들이 일부러 궁지에 몰았나? 아, 배수해진을 쳤나? 이런 똑같이 X인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 그러니까 FA컵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느라가 아니고 유로파를 우리가 따기 위해서는 어차피 리그는 간당간당하고 FA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는 수밖에 없다. 이따위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 아, 그러니까 사지로 몰고 극한의 상황을 만들었다. 그런 가능성. 존나 내 피셜이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도 있습니다. 다음 시즌이 이제 존나 경쟁이 심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딱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잭 그릴리시가 이 어떤 맨유, 막 뭐 첼시, 링크가 뭐 맨시티, 리버풀, 막 이런 어떤 그 토트넘, 하여튼 뭐 링크는 여부를 떠나서 본인들이 그래도 하나라도 좀 끌어당겨야 되는 네. 그런 팀들의 빌라가 강등당하면 잭 그릴리시가 갈 수 있잖아.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씨 빌라한테 전화. 아, 씨, 뭔 개소리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하냐고. 아니 그 이게 아닌 이상 어떻게 경기를 이따위로 하죠? 네. 아, 나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 내가 아르테타를 욕하기는 싫어요. 네. 왜냐면 이거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어. 로테이션 돌려야 된다 이건. 근데 로테이션 멤버를 보니까 얼척이 없는 거야. 자카가 나오니까 경기 풀리고 그러더라고. 네. 아 근데 나는 이 상황에 라인업을 이렇게 짤 수밖에 없는 아르테타의 마음 이해 가는 것과 동시에 그래도 이렇게 했어야 되나? 그래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 지나가던 팬들이 ML이랑 똑같네 신 이게 아 맞아 ML이랑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존나 많이 달라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할 말이 없거든. 어쨌든 결과도 못 내고 그러니까 존나 많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로테이션 네. 멤버가 워낙 후지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죠. 옛날에 저희 방송하다 한번 그런 말 얘기했잖아요. 솔차르가 교체 계속 못하다가 88분인가 교체하는 거 보고 쟤 분명히 뒤에 이렇게 벤치 딱 봤는데 야 60분부터 봤어. 그러니까 교체해야 되겠다 딱 봤는데 아씨 누가 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 이제 바꿔야 되는데 80분이야 어? 아씨
이런 상황. 그러니까 아르테타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솔샤르보다 안 좋지, 솔직히 네, 말해서. 네, 솔샤는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좋아졌잖아. 지금 뭐 성적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존나 대단한 이 십스날 아스날이 네, 네, 지금 강등권 싸움의 키가 됐어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나요? 마지막 이 17, 18일을 보면 이 빌라랑 왓포드예요. 네. 네, 빌라랑 왓포드인데 아스날 대 왓포드 경기가 있고 웨스트햄 대 빌라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날 대 왓포드 경기에서 만약에 아스날이 왓포드만 잡아줘, 네, 빌라는 그러면 져도 돼. 잔류네, 그래도. 져도 돼요. 네, 그런 상황이야. 근데 두 팀이 또 득실차가 한 골밖에 차이가 안 나. 네. 그러니까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게 아스날이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왓포드 할 수 있다. 왜? 상대가 아스날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어딨어. 있어. 형 내가 아니야, 댓글을 그냥? 봤어. 아, 근데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아스날 팬들이 있다. 아스날 팬은 아니죠. 아... 지나가는 팬들이겠지. 네네네. 네. 아니, 내가 정말 20년이 가깝게 응원한 팀한테 십스날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 근데 지금 현재 순위가 10이니까 뭐 완전 비난의 의도는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가봉맨. 가봉맨, 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봉맨이란 단어 제가 제일 처음에 썼어요. 네, 맞아. 제가 무슨 뭐 그걸 처음 만들었다고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애정이 있다. 오바메양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리고 가본 국기 나 몰랐어요 뭔지. 네네. 이번에 알게 됐잖아. 이번에 내가 진작에 알게 됐지. 네. 맨날 국기 경향을 하니까 알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월클 판독기에서 내 기준에 월클이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월드클래스의 기준 좀만 넓히면 가봉맨은 바로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이 정도의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는 선수 전 세계적으로 봐도 얼마 없어요. 저는 월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네. 가봉맨이 없으면 아스날 안 돌아가는 거 알아요. 네. 다 알고 있어. 네, 네. 그런데 이 경기 실점하는 장면에서 타이런 밍스랑 둘이서 이렇게 노가리를 까더라고. 근데 씨 웃어요. 가봉맨이. 네. 웃음이 많은 선수야. 네, 아주 많은 친구예요. 그 건치면서. 네, 네. 건치를 씨 웃어. 그랬는데 씨 웃는 상황에서 웃고 있는 이러고 있는데 타이런 밍스가 존나 뛰어가. 네. 그 가봉맨이 놓쳤어. 네. 타이런 밍스가 머리로 떨궈진 걸 트레제기가 슈팅해서 그게 실점이 됐거든. 아~ 자, 이렇게 할 거면 가봉으로 돌아가. 아, 지랄! 그건 아니야! 가봉으로 가! 아, 존나 극단적이네, 진짜. 이렇게 경기 중에 웃고 이럴 거면 옛날에 존주 셸비랑 날라나가. 아, 내 심장은 아직 리버풀에 있다? 그래. 그러면서 실점한 적 있잖아. 아, 있죠, 있죠, 있죠. 뭐, 가봉 셸비인가요? 아니, 근데 가봉맨은 솔직히 보여준 게. 가! 새끼야. 진짜. 정신 놓고 말이야. 존나 흑백놀리 개쩌네, 진짜. 아무리 뭐 자기가 잘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넉넉히 웃고 있다가 실점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밍스의 고도의 전략이었을 수도 있죠. 당하면 안 되죠. 워낙 성격이 좋잖아요 가봉맨이. 성격 좋다고 실점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만 너 성격 좋으면 존나 훙훙 뚫리겠다 막. 어딜 뚫려요. 여기고 저기고 다. 그러니까 어디 다 있는 군역이랑 다. 아, 진짜 걔 어이가 없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네, 좋아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 이 새끼야. 일단 고정하시고 그 다음 거 좀 설명해 주시죠. 없어요. 아 끝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경기를 이따 그랬는데. 아니 근데 이 그러니까 라카제트가 실점에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맞지. 아 라카제트란다. 가봉맨이 관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뭐 가봉으로 가라 이런 그럼 아스날 망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가봉을 갔다 오라는 거죠. 아 휴식하고. 가서 정신 차리고 오라고. 휴식은 아닙니다. 휴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인생 다 휴식하고 그러다 보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누구 저격하는 거 아닌가요? 누구요? 그 아닙니다.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아, 네네, 저도 생각 안 했어요. 누구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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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 근데 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욕먹을 만한. 그래, 거네. 이거 팬들도 안 좋아해. 누가 가봉맨을 욕해 아스날에서.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샬이 최근에 웃은 게 되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꼴럭 웃음. 그러니까 그 웃음이랑 다른 웃음이잖아요. 이건 웃다가 먹힌 거고. 이거는 조금 왜 욕먹을 만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가봉 가서 잠깐 쉬다 오면 또 잘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FA컵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첼시 유로파 리그에서 지난 시즌에 졌잖아요. 네. 굉장히 기분 나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첼시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사실 FA컵보다는 리그니까 그래도 아스날에게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 아니야. 아니, 뭐, 그래도. 그니까, 뭐 아, 이제 우리 다 끝났으니까 잘 마무리하자. 얘들아, 1년 동안 수고했고,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뭔 개소리예요. 트로피를 앞에 두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사실상 우승이니까 우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예. 너무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이상한 팀이에요. 네. 가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왜 이렇게 같은 선수만 아스날이 올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쩌면 아스날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뭐, 한 5년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아, 왜, 씨, 무스타피고 뭐, 다 ᄃ인지 생각해보니까. 무스타피도 정말 잘했는데, 원래. 그게 아니라 막, 아, 팀이 ᄃ인이다. 사실은 아스날의 문제 아니었을까? 어제 찬우에 그러더라고. 막, 콘테 새끼 막 뭐, 씨, 무슨, 막 그러다가, 피올리가 요즘 밀란에 잘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피올리도 그렇고, 뭐, 콘테도 유베 첼시에서 나름 한 게 있었는데 와서 그런 거 보면, 형, 인테리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만, 씨, 몰라. 그러더라고. 네. 형이 네. 약간 지금 딱 그런 느낌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네. 정신 차려라. 아스날 화이팅!